자, 계속해서 포커스 58, 58, 투부정사의 어떤 시조용법? 들어갈 시간. 들어가기 위한 시간. 들어갈 시간. Go time. Go time. 뭐 끄덕끄덕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들어가기 위한 시간. 들어갈 시간. Go back to time. 뭘 가르쳐주는지 모르겠네, 내가 시계라는 시간에. 자러 가다가 뭔데? Go to bed. 그럼 자러 갈 시간은? 어? time, to, 뭐 대단한 거 만듭니까? 어? 아침 먹다. 아침인데? eat breakfast, have a breakfast. 뭐 아침 먹을 시간. time to eat breakfast. 이런 거안 배웠습니까? 자, 다시 얘기해야 되나요? 뭐뭐 하다라는 말은 앞에다가 to를 붙이게 되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일 때는 최소한 이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한 4개 정도 더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 세 번째 뜻에 대해서 배운다 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이란 말을, 이건 뭐, 여러분, 선생님이 문법을 수업하면서 자꾸 경고하는 게 뭐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해석만 가지고, 물론 어떤 이런 우리말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걸 영어로 한다라는 걸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틀린다고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뭐 하기 위한이란 말이나 뭐뭐 할, 또는 뭐, 뭐뭐 하려는, 뭐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뭐 할, 뭐뭐 하려는, 뭐뭐 하기 위한,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뭐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뭐뭐 하기 하고 똑같은 거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나, 또는 뭐뭐 하려고나 똑같은 거고요. 됐습니까? 해석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로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뭐뭐 하려는 이런 뜻으로 바뀌는 걸 보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어차피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서 어떤 것이 있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기 때문에 자러 갈 시간, time to go to bed, 아침 먹을 시간, time to have breakfast. 이런 식으로 뒤로 간다. 책 사다. 책을 사다. 아, 책을 살수 있, buy a book. 책살 돈. money to buy a book. 이렇게 만드는 거 배웠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특징은 끊어있기 표시했을 때 여기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주는 특징이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차가운 맛일 것, 차가운 맛일 어떤 것, 차가운 마실 거리, something, cold까지만 하면 차가운 마실 거란 표현이 됩니까? To 차가운 마실 거리, something cold to drink. 자, 선생님 방금 전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바로 앞에는 명사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something이나 nothing, any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someone, anybody, anyone, nobody 같은 애들은 형용사를 추가로 놓고 싶을 때는 항상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기본적으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꾸밈을 받고 싶은 명사가 앞에 있어야지만 이와 같이 어떤 시 같은 게 얼마든지 끼어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지 명사적 용법인지 앞으로 문제 풀이하게 될 부사적 용법인지 구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앞에 무조건 명사가 있다. 무조건이라는 문법은 없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문법은. 기본적으로는 앞에 명사가 있는 것이 money to buy a book처럼 앞에 명사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만 얼마든지 다른 품사의 말들이 명사 이외의 것들이 끼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내가 이 to 부정사 파트 배우고 나면 내가 수업하다가 to 부정사 부분을 미주고 이거 명형부 해놓으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게 뭐 하란 얘기야?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구분해놓으란 얘기라 했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A는 우리말 뜻이 뜻과 같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끊어읽기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순서 중요한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죠. 이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누가? 이것은 어떤 무엇이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오케이. 그러면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fact to rememb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is is an important fact to rememb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미스 씨는 오늘 할 일이 많대요. 누가? 언제? 오늘 어떤 무엇을 해야 할 일,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영어스럽게 바꾸고 있습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뭐한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스미스 씨는 오늘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다.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누가 다? Mr. Smith has what? Many things to do to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Mr. Smith has many things to do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케이티는 파티에 꼭 알 새들을 살 거예요. 누가? 어떤 무엇을? 어떤 무엇을 파티에 입고 갈 새 드레스를 뭐 할 것이다? 구입할 것이다. 케이트는 살 것이다. 아, 누가 다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미래 표현이니까. 누가 다? 누가 다? Katie will buy what? A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됐습니까? Katie will buy a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무조건 앞부분 동영상 보고 나서 필기한 거 나한테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야구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어떤 무엇이 야구를 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뭐한다? 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틀렸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우리말 뜻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야구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운동장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모여있고 아이들이 뭐하고 있어? 야구를 하고 있죠. 근데 얘는 그 표현, 이 표현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얘 뜻은 어떻게 좀 바꿀 거냐? 야구할 많은 아이들이 있다. 야, 니들 오늘 뭐하고 놀래? 방과후에 오늘은 뭐?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아, 오늘은 뭐 특별한 수업 안 하고 니들 하고 싶은 거 하고 놀자 이랬어. 그래서 야, 축구할 사람 손 들어봐. 야구할 사람 손 들어봐. 농구할 사람 손 들어봐. 배구할 사람 손 들어봐. 벤치에 앉아서 띵굴띵굴 그냥 휴대폰이나 보고 있을 사람 손 들어봐. 우르르 하겠죠, 그쵸? 지우 제일 먼저 통들었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해서 애들이 제일 많이 손들었다? 야구할 애들 손들어봐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다 라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으로 표현 가능하고요. 그럼 번외편으로 야구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어떻게 하는지도 배워보겠습니다. 야구하는 아이들은 운동장에 펼쳐져 있고 거기 아이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야구를 하고 있는 중일 때 그때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이건 여러분들 이미 배운 문법이에요. 야구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 표현도. 자, 야구할 사람 손 들어봐 했을 때 손 제일 많이 들었을 때 표현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There
play baseball 하면 되겠죠. There are many children to play baseball. 이 문장의 뜻은 야구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가 아니고 야구 할 애들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There are many children. 너 오늘 거 앞에 거 필기해서 나한테 보내. 못 들으면 맨날 안 하지. 그래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에는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잘라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가 보이죠? 어디에? 이 방에 어떤 누가 독일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하면 되겠네요. 아무도 없어요. There isn't anyone. Anyone은 anyone인데 어떤 anyone? There isn't anyone to speak. Hey, 그래서 못 찾았나요? To speak. 당연히 German이라고 해야죠. To speak German. Where? In this room. 이 방에는 독일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There isn't anyone to speak German in, German in this room. 내가 분명히 여기 틀린 거 찾아오라 했죠. 됐습니까? 독일을 말합니까? 독일어를 말합니까? 독일어를 써야지. 왜 Germany? 나라 코리, speak Korea야. speak Korean이야. Korean 하듯이 speak German 해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칼질해 봅니다. 오케이, 누가? 언제? 어떻다? 한 문장 했고요. 누가? 어떤 무엇을? 먹을 뭔가를?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 있네 했어. 어디 있지 하고 있어. 어디 있지 하고 있죠.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브라이언? 브라이언부터 읽어주세요. He's hungry now. He's looking for something to eat. 어?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안 지나가고 뭘 자꾸 더 하죠. 됐습니까? 자, 6번은 좀 이따 뭐 할 거냐. 브라이언이 맛있는 먹을 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로 좀 바꿔볼게요. 됐습니까? 브라이언이 맛있는 먹을 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로 바꿔볼래요. 다 머릿속으로 바꿔봤죠? 그리고 이거 왜 하는지도 의도도 알죠? 그렇죠? 브라이언이 맛있는 먹을 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할 거고요. 지우는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다 해놨죠. 그렇죠? 맛있는 먹을 거리 다 해놨죠, 그렇죠? 그렇죠, 다 해놨지 그래.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은 기회, 1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 사실은 품사가 무슨 시다 명사죠.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가 몇 개가 보입니까? 두 개가 보이죠. 그치? 어떤 사실이래? 중요한 사실이래. 또 어떤 사실이래? 기억해야 할 사실이래. 됐습니까? 자, 중요한 사실은 뭐야? Fact important야? Important fact야? 그래서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렇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이란 말은 기억하다를 변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해야 할 이란 말은 단어의 길이가 어쩔 수 없이 두 단어 이상이 될 수밖에 없죠.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important도 fact를 꾸미고 있고 to remember도 fact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지금 fact를 앞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important는 한 단어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 중요한 사실, important fact. 근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할 때, to remember는 fact 뒤로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r. Smith has many things to do today. 이건 뭐 특별하게 해야 할 일들, things to do 이거 많이 쓰입니다. 해야 할 것들, things to do 됐습니까? 만들어야 할 것들, things to make. 가지고 놀 것들, things to play.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봐야 할 것들, things to watch, things to see. 지금까지 한 거 중에 하나 틀렸는데. 그치, 눈치챘네요. 가지고 놀 것들.
가지고 놀 것들. 그렇죠. Things to play with이죠. Play things야. Play with things야. Play toys야. Play with toys야. 그래서 가지고 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Things to play with이라고 했고 방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낼 줄 아는지 물어본 거예요. 살아있네. 확인한 거죠. 됐습니까? Hey, 그 다음에 Katie will buy a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뭐 여기에 파티에 입고 갈 이러니까 고를 막 생각하는데 자 파티에 입고 가다라는 표현은 뭐 그 드레스를 파티에 입고 가다 한번 만들어볼까? 그 드레스를 파티에 입고 가다 그 드레스를 파티에 입고 가다 그 드레스를 파티에 입고 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면 되니까? 왜 하다 말아요? Wear the dress. Wear the dress to wear? 그 드레스를 그 파티에 입고 가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는 무슨 시? 그러면 그 드레스를 파티에 입고 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하다가 보면 꼭 삼천포로 빠진다니까? 오! 말에다가 나중에 더 해보라 그러면 계속 이상해집니다. 그 드레스를 파티에 입고 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는, 여기 다 보여, 지금,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 The dress to wear. 아우, 전치사 뒤에 동사 막 쓰고 난리 났다. 그쵸? With go. The dress. 아, 우리말 순서하고 영어 순서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구나. 어, 나는 아침을 먹는다. I breakfast eat 하면 되는 모양이구나. 어? 누가는 없어 이 표현에 없잖아 도대체 어 누가 입고 가지 내가 얘기했어 그냥 그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간대요 Wear the dress 그래 너 wear the dress까지는 했잖아 그럼 wear에 대한 대답만 덧붙이면 되는데 뭐 그 드레스 입고 파티 가다가 뭐니까 Wear the dress to the party니까 파티에 입고 갈 새 드레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A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얘가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새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가다란 표현이 돼. 그러면 여기에 살아있네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Wear in, wear to, wear with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지금. Wear the dress to the party 하면 되니까.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제목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 살아있네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remember the fact 맞아요? remember the fact라는 표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뭐 양발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아, 쟤랑 사귈 A랑 사귈까 B랑 사귈까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Remember the fact가 될것 같아. 지금 여기 답이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이 문장 속에 있다고. Remember the fact가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죠. remember to the fact야. Remember in the fact야. Remember the fact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Remember the fact Can you remember the fact? 너 그 사실 기억나냐? 이런 표현이 가능한 Remember가 Remember라는 동사가 앞에서 꾸밈을 받고 있는 이 명사를 그냥 목적어로서 가지면 된다고 전치사 필요 없이 Play the ground야 Play in the ground야 Play in the ground지 어? Play the ground 자, 땅 가지고 놀아봐 어? 땅 가지고 놀아봐 어? 플레이 뒤에 오는 더 그라운드는 웨어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우리는 뭐놀 곳이 필요해요.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We need some ground to play in 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놀 게임이 필요합니다라는 표현은 play the game 돼안 돼? 그러니까 we need some games to play 하면 된다고. 자, 지금 선생님 뭐 얘기하고 있다고? 살아있네를 써야 돼. 뭔가 전치, 다른 말로 하면 이 동사 뒤에 무슨 전치사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뭘 만들어 보라고? Remember the fact. 쓸수 있는 표현이다. Do the things. 해야 해. Do the things. Do the things. Do the things라는 표현. Can you do the things for me? Can you do the things for me? 라는 표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자, 지금. 만약에 안 된다면 여기 뭔가 전치사, 뭐, do in the things 할 거야, do to the things 할 거야, do with the things 할 거야, do the things 할 거야. 되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전치사가. Okay. Wear a new dress. 돼, 안 돼? 되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children to play. 자, 이거는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가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야구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 야구하기 위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이라 했고요. Okay, 그 다음에 There isn't anyone to speak German in this room. 자, 여기서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형광벤치를 할 건데. 지금 선생님 어디다가 형광벤치를 해놓은 거야? 그럼 뭐 생각나? 썸이다! 그쵸.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막 끌고 나옵니다. 음식에. 쟤는 꼭 맛을 내다가 틀려. There is no. 아, no anyone이다. 꼭 맛을 내다가 틀려. 아, 쟤도 맛을 내다가 틀려. 그래,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다. 내가 지금 뭐 확인한 거야?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한 거야?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there is no one to speak German이 되겠지. 같은 표현이라고요. 여기서 돌 깨지는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돌은 깨야죠. 됐습니까? There is no one to speak German. 됐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진 않죠? 됐습니까? 잘 기억하라고 장난치는 거야. 물 깨지는 소리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하기로 했는 거 해봐야 되죠. Brian is hungry now. He's looking for something to eat에서 맛있는 먹을거리를 찾고 있다 부분 he부터 한번 읽을 준비 됐나요? 오케이, 그럼 맛있는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Something delicious to eat. 누구는 왜 했는지 알고 누구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겠네요. 알것 같다고? 차가운 마실거리가 뭐라고? 니까 something delicious to eat이겠지. 네? 알겠습니까? 벌써 돌 깨지는 소리 계속 들리네요. 새 성장이야. 자, 그 다음에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드냐? 자, 여기서부터 가면 된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잖아. 일단 야구 하다가 뭐야? 아이고, 플레이 베이스볼인 줄 알았네. 악기 모양이죠, 야구. 그렇죠, 야구는 악기죠. 그렇죠. 네, 야구 하다 플레이 베이스볼이야. 그럼 야구 하는 뭐지? 뭐라고? 그렇죠. 얘는 몇 가지 뜻이 사실 될수 있어. 두 가지. 야구하는 것. 자, 그럼 우리가 하는 문장 만들어 볼게.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을 하고란 말이죠. 야구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There are many
Children. Drinking.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당연히 맞겠죠. Here are many children playing baseball. 이게 야구를 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야구하기 위한이란 말은 야구를 하려고 하는이란 뜻이겠네요. 여기에 to play baseball은 그래 선생님이 이거 지우라 했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야구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가 아니고 야구를 하려고 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there are many children to play baseb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B로 넘어갑니다. 두 문장, 한 문장으로 쓸 때 알맞은 말을 써라. 자, 두 문장. 자,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그렇고요.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그렇고요.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그렇고요. 전부 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당연히 만들 수 있지.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두 문장 한 문장 만들 수 있지.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 I want it. I will go swimming today. 나 그거 원해. 나는 오늘 수영. I like it.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연히 두 문장 하나로 하면 뭐겠다? I want to go swimming today. 겠지. 이슬 왜 쓰는데 지금? 어? 나 그걸 원해. 나는 오늘 수영하러 갈 거야. 나 오늘 수영하러 가. 는 것을 원한다. 라는 표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도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형용사적 용법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오케이. 자, 이 두 문장에는 이 내가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문장에 뭐가 반드시 등장해야 되냐? 시 있어야만 돼. 이거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품사 떠오르면 된다 그랬어? 응? 그래 그게 무슨 시를 그래 무슨 시를 떠올리면 된다 그랬어? 명사를 떠올리면 된다 그랬어. 두 문장에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써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명사가 같은 명사가 두 번 들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have a lot of books. I will read them this week. 자, 1번 문장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나는 많은 책을 갖고 있대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이번 주에 그것들을 읽을 거다 이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처음 형용사적 용법 만드니까 알았어. 다 써줄게. 자, 이 두 문장은 우선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영어스럽게 쓸게요. 이 말하란 말이죠. 그쵸? 오케이. 그럼 누가 언제 어떤 무엇을 뭐한다? 아, 이번 주에 읽을 책 많아요 라는 표현으로 합쳐지는 거죠. 누가 다? I have. 아, a lot of books to read this week. 한 문장 됐네요. 자, 선생님 분명히 반복된 것이 있다 그랬죠. 문제에서 반복된 것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뭐 하고? 북스, 멜라더브 북스하고 대비 반복됐죠. 됐습니까?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똑같네요. I have a lot of books. I have a lot of books. 똑같죠? 그럼 내가 이번 주에 읽을 것이 다 라는 말에서 다자를 떼버리고 내가 이번 주에 읽을로 만들고 있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to read. 얘 또 등장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없어지죠. 그래서 I have a lot of books to read this week 라고 한 문장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어쨌든 뭐 take care of 그 다음에 뭐 take care of 하고 또 뭐 이거 조사해오라 했으니까 뭐? 아무도 조사를 안 해오죠. 자, S부분 cares for 몇 번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쵸 뭐? OK, 더 집어넣으면 looks after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이제 열 번째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care for, look after, take care of 돌보다 3종 세트 he has some dogs, he takes care of them 몇 마리의 개들을 가지고 있다 더하기 그는 he takes care of them 해석 못해요? 네? take care of가 돌보다라고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어 그래 조심히 보살피는 거지 그게 돌보는 거지 자, 그럼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는 몇 마리의 개들을 돌본다. 그는 몇 마리의 개들을 돌본다. 이거 만들어 한 말이죠. 누가 다? He has what? Some dogs. 그래서 얘 뭐에 있네? 살아있네 전치사니까 됐습니까? He has some dogs to take care of 그는 돌봐야 어? 선생님! 틀렸어요 takes care of 해야죠 여기 takes care of인데 그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이딴 건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has something new She has to tell it to you 자 1번 문장 뜨는 뜻은 She has to tell it to you 그렇죠 그녀는 너에게 오케이 okay, 그래서 has to tell 조사해 왔죠 같은 표현 she 그렇죠 must tell it to you she must tell it to you have to do has to d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she must tell it to you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 문장으로 투부정사의 형용사 작업법 배우는 사람답게 한 문장 만들어 보세요 맞죠? 오케이 그녀는 너에게 말해야 할 새로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누가 다? She has what? Something new to tell to you to는 왜 없어집니까? She has something new to tell to you 너에게 말해야 할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여기에서는 안 봐도 뭐가 등장할 거라고 두 문장에 얘하고 똑같은 거 앞 문장에 있죠 그쵸 얘하고 똑같은 거 앞 문장에 누구예요 something new something이죠 그쵸 이번 문장에도 them이 앞 문장에도 있죠 them이 뭐예요
데미 뭐 대신 온 거예요? 그렇죠. 덕스, 썸 덕스 대신 왔죠. 투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복된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he has, 아까 우리가 했던 답 he has some dogs 해놓고 얘가 꾸미러 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to를 붙이고 동사 원형 만든 다음에 반복된 거 없애면 되겠죠. 얘도 똑같네요. 자, 얘하고 얘하고 반복되죠. 그러니까 she had something new 한 다음에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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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반복된 거 없어지고 to tell to you. She had something new to tell to you. 너에게 말해야 할 뭔가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또 계속해서 칼질이네요. 오케이, 어디? 런던에 어떤 무엇이 방문할 만한 많은 장소들이 있다. 존재 표현이죠. 됐습니까? 이번 문장 칼질 누가? 엘렉스는 어떤 누구를? 그를 도와줄 친절한 누군가를 뭐 했다? 필요했다. 뭐 이 정도 집어넣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됐습니까? 알렉스는 그를 도와줄 친절한 누군가를 필요로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런던에 갈 만한 곳이 많대요. 시작해볼까요? There are 일단 many로 할게요. Many places to visit in London.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London.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뭐 할 거냐? 런던에는 갈 만한 많은 장소들이 있다. 가볼 만한 곳이 많아. 또 해보겠어요. 왜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죠? 그렇죠? 런던에는 갈 만한 많은 장소들이 있다도 할 거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렉스는 그를 도와줄 만한 친절한 누군가를 필요로 했었다. 누가다? 알렉스 needed 시제자 someone to help him 친절한 어디다 놓을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엘렉스는 그를 도와줄 친절한 누군가를 필요했었다. 엘렉스 needed someone kind to help him. 됐습니까? Alex needed someone kind to help him.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런던에는 방문할 곳이 많다라는 말이나 런던에는 갈 만한 곳이 많다라는 말이나 똑같죠? 런던에는 갈 만한 곳이 많다. There are many places가볼 만한 곳이 많다고요. 방문할 곳이 많다나 가볼 만한 곳이 많다나. There are many places 가다가 뭔지 설마 몰라요? To go in London 하면 되겠죠? 고 places야, go to places야. 그러면 갈 만한 장소는 places to go to야, places to go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살아있네. 됐습니까?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이게 뭐 너무 뻔한 거야. 선생님이 딱 하려고 할 때, 아 선생님 또 저거 하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어? 그런 생각 안 들었어? 아무 생각도 없었다. 왜 저래? 아 귀찮게 그냥 넘어가지 뭐 이랬나요? 오케이. 살아있네.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알렉스는 앉을만한 편안한 의자가 필요했다. 편안한이 뭐였더라? C로 시작하는데. 편안한 Comfortable. 알렉스는 앉을만한 편안한 의자가 필요로 했었다. 알렉스는 앉을 편안한 의자가 필요했어요. 알렉스 needed what? 아, 깔고 앉으려고? 사람 깔고 앉으려고?
앉을 편안한 의자가 필요했다고요. 처음 얘기하는데. 어. Chair, two, comfortable, table, seat.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Alex needed a chair to comfortable. To sit comfortable. Okay, Alex needed a chair to sit comfortable. Alex needed a comfortable chair. 이런 아 sit in. 해봐 한번. Sit in a chair 한번 해봐. 시범 보여봐. Sit in a chair 해봐. 아, sit on. Alex needed a comfortable chair to sit on. 뭐 sit a chair야? sit on a chair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오케이, comfortable 어디다 넣을지 몰라갖고 막 여기 놨습니다. 아, to 뒤에 to happy가 하고 to 부정사의 모양이지? 어? to 뒤에 동사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Alex needed a comfortable chair to sit on. Alex는 앉을 편안한 의자가 필요로 했습니다. 컴포테이블. 그렇죠. 컴포테이블처럼 보이네. 컴포러블. 예, 컴포러블. 컴포러블. 됐습니까? 오케이. 컴포트 체어 이러면서 판거 뭐 그 뭐야? 그 캠핑 장비 중에 컴포트 체어라고 있는데. 어. 컴포트 체어라고 있는데. 캠핑 장비 중에 그렇죠. 딱 앉으면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죠. 등받이 수직으로 딱 있어갖고 그렇죠. 릴렉스 체어나 컴포트 체어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자, 두 부정사의 지금까지 명사를 꾸며주는 time to go to home, time to go home, time to go to bed 이런 거 배웠고요. money to buy a book 배웠고요. 됐습니까? A friend to play with 배웠고요. 됐습니까? 지금부터는 부사대목법인데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거랑 그 다음에 결과도 배웠고요.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이었고요. 결과대목법은 자다가 일어나 보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되어 있네. 어? 선진국의 반대말. 후진국, 선진국도 몰라? 자고 일어나 보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되어 있네. 이런 거. 이게 결과적인 오법. 됐습니까? 어른이 되었더니 의사가 되어 있네. 이런 거. 어른이 되었는데 동네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볼링장 앞에서 친구들이랑 맨날 담배 피고 놀고 있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게 결과적인 오법.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의도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해석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끊어있게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보라는 얘기네요. 다 똑같은 얘기야. 방금 얘기했던 세 말이. 됐습니까? 뭐라 그랬는데 내가? 그게 뭔데 그래? 그게 뭔데? 뭐가 똑같은 말인데? 뭘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해석해보라는 얘기, 끊어있게 하라는 얘기, 여섯 가지 질문 중 뭐에 대한 얘기인지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Jesse was set to lose her wallet. 그나저나 wallet이 뭐던가요? 지갑이고요. Dentist는 치과의사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문장 누가다? Jesse was sad.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해석하면 제시가 어땠다? 슬펐다. 왜?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려서. 됐습니까? 제시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슬펐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다?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감정의 원인 같을 때 우리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 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정보 일단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was Jessie sad? 제시는 왜 슬퍼했었니? To lose her wallet? 해서 됐습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ob grew up to become a dentist 뻔하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세 가지 중에서 결과죠? 오케이 자 결과적 요법은 원래는 이런 문장이라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주실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해석하면 밥은 자라서 뭐가 되었다? 치과의사가 되었다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Bob grew up and he 오 그렇죠 became이죠 He is to become 어 난리치고 있네요 여기 뭐 들어있죠? 여기 뭐 들어있냐고 아 그렇구나 여기 S가 보이는 모양이네 그러면 여기에 and he 다음 뭘까? become 맞잖아 became 여기 뭐 들어있는지 또 물어볼게 여기 뭐 들어있어? 그럼 여기 뭐 들어있어야 되겠어? 그럼 뭔데? He become이야? became이야? became a dentist 오케이 도대체 뭘 배우고 있습니까? 어? 밥이 어른 된 거 언제? 어, 밥이 치과에서 된 거 언제? 그래서 Bob grew up and he became a dentist를 and를 날려버리는 바람에 주어 동사를 못 쓰게 됐고 얘의 의미만 담고 있는 to 뒤에 동사 원형을 바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ther gets up at 6 to go jogging 오케이 그래서 네, 세 가지 중에서 뭐다? 목자 이 아니고 의도 됐습니까? 누가 다? Gets up when? At 6 why?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일어나신다 언제 일어나신다? 6시 왜 일어나시는데? 조깅하러 가기 위하여 됐습니까? 조깅하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does your father get up at 6?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does your father get up to go jogging? 이 대답 듣고 싶어? 오 그렇지 Who gets up at 6 to go jogging? 스마트폰은 뭐 알아두고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가요? 꺼두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happy to get a present for you 오 반갑지? 됐습니까? From you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중에서 뭐다? 아니 전체 답 뭐다? 감정의 원인이고 해석하면 누가 다? 왜? 너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난 너한테 선물 받아서 기뻤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were you happy? Why were you happy to get a present from you? 너한테 선물을 받아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came to my house to watch a soccer game은 의도, 원인, 결과 중에 의도죠 됐습니까? 누가 다? They came 여러분들 해석도 이렇게 하세요 제발 됐습니까? Where? To my house Why? Soccer game 그들은 축구 시합을 보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왔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1, 2, 3, 4, 5 중에서 2 앞에 뭔가 더 쓸 수 있는 건 3번과 5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넣어서 읽어주세요 3번 At 6 in order to go jogging 오케이 이번엔 다른 거 놓고 읽어주세요 They came to my house so as to watch your soccer game 됐습니까? 오케이.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in order to나 so as to를 to 부정사 앞에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 2, 3, 4 중에서 in or during so as 주가 가능한 게 어, 몇 번이지? 어. 어, 가능한 거. 내가 너한테 지금 이거를 뭐 지금 풀어보라고 묻는 거야. 숙제 해왔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야. 어, 그래서. 어, 그럼 했으니까 대답해 줘. 네가 보니까 몇 번이 가능하지? 지금 막 급하게 막 하고 있죠. 그냥. 선생님 막 혼내니까 그렇죠. 나도 안 했는데 막 이러면서. 응? 어? 민준 몇 번이야? 저도 숙제 안 했죠. 몇 번이지? 1번, 4번이더라. 오케이. 지우 이거. 1번, 4번이더라. 자, 그럼 볼까요? 자, 1번. They went out to play basketball. 누가 다? They went out까지 갑시다. 됐습니까? 뭐 누가 다 물론 여기까지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ent out. 그들이 밖에 나갔대요. 그렇죠? 그러면 얘 해석은 어떻게 되고 농구기 위하여 됐습니까? 농구하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 중에서 의도죠. 그러니까 in order to play basketball, so as to play basketball.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did they go out? 그들은 왜 밖으로 나갔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as pleased to win the game. 누가 다 해서 그녀가 기뻤다 게임에서 이겨서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의도야 감정의 원인이야 결과야 감정의 원인이죠. Pleased 대신 뭐나 G로 시작하는 Glad나 H로 시작하는 Happy. She was happy to win the game. 그녀는 게임에서 승리해서 행복했었다. 기뻤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She pleased. 됐습니까? 그래서 in order to 쓸 수 있겠죠? 안 되죠. 됐습니까? 감정의 원인은 안 되죠. to 부정사의 명사형용법도 안 되고 to 부정사의 형용사형용법도 안 되고요. 오직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in order to가 가능한데 지금은 안 된다. 감정의 원인이다. 오케이. 너무 뻔한 게 나왔네요. 3번. The old man lived to be 아, 19, 6이야? 19, 6게? 96. 96 years old. The old man lived to be 96 years old. 그러면 의도야, 감정의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고 해석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 할배가 그렇죠. 살아서 96살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살았고요.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몇 살까지 되었다? 96살까지 되었다. 96살이라 하죠. 됐습니까? 96살이라고 안 합니다. 96살이라고 해야죠. 96살. 너 10살이야 이래? 너 10살이니 이래? 어? 어? 너 11살이야? 이래 물어보진 않잖아. 그래서 96살이 되었다. 오케이. 50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쉰. 어, 그러면 60은? 예순. 일은? 여든? 아흔? 어? 응. 됐다. 마흔. 됐습니까? 아이고 한글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새끼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Scotland to meet our friends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의도야 감정의 원인이야 결과야. We are going to Scotland to meet our friends는 당연히 의도니까 의도답게 해석하면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가는 중이다. 우리들의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만나려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Going to Scotland. Why are you going to Scotland? 너희들 스코틀랜드로 왜 가고 있니?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만나려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in order to, so as to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과 4번이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in order나 so as to를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뭐 이거 너무 뻔하네. 1번 문장 위에 거 누가다. 누가다. I went. 여섯 가지 중 where. 여섯 가지 중 why. 내가 갔는데 어디 갔다. 슈퍼마켓 갔다. 왜 갔다. 우유를 사기 위하여. 그래서 to buy some milk 하면 되겠다. Why did you go to the supermarke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의도죠. 슈퍼마켓에 갔던 의도가 무슨 의도로 갔다. 우유를 사기 위해서 갔다. 그 다음에 누가다. Emily used. 그 다음 여섯 가지 중 what. 그 다음 여섯 가지 중 why. 됐습니까? Emily가 사용했어. What. 인터넷을. 왜. 그녀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겠어. 컨트롤 C 하겠지. 그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 프로그램으로 가갖고 컨트롤 V 딱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논문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알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게 누군지. 김모씨 있던데. 몰라요? 너 말고. 너 논문 썼어? 박사야 벌써? 오.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얘기. 자, 이 대답 듣고 이 대답부터 들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y did Emily use the internet? 인터넷을 왜 사용했니? 그녀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똑같은 표현. Emily used the internet in order to do her homework. 또는 so as to do homework. 됐습니까? 숙제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제라랍니다. 누가? 왜? 어디로? 뭐 했다? 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누가? 왜? 뭐 했다? 오케이. 둘 다 시제가 똑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저녁 먹으려고 그 식당에 갔다. We went. 2, 7. We went a restaurant to have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누가? 아, 나는 화가 났다. I was angry. 'To hear the news. 오케이. 빨리 틀린 거 고쳐주세요. Here's the. 아, hold? 어, 2 뒤에. 이게 원형이죠. 어, hold 할래다가. 어, 시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린 거 빨리 고쳐주세요. 몰라요. 내가 뭐 언제 그런 거 같이 주던가요? 아, on restaurant. 이렇게? 아, 2는 없애고 그러면? 아, 명사 하나를 어쩔 줄 몰라갖고 난리네요. restaurant이라는 명사를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난리네요. We went to have dinner. 그 다음에 a restaurant. 이렇게? 이렇게? 저기 웨스턴 항에. 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게 생각나셔야 될 텐데요.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 이거는 문장에 주어죠. 누가라고 맨날 불렀고요. 예, 동사입니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고요. 그러면 왜죠. 그다음에 얘는 where 어디죠. 자, 내가 혹시 이런 얘기 한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장방시이.
장소, 방법, 시간, 이유, when, how, when, why. 아, 참, where, how, when, why 순서대로 온다고요. We went to a restaurant to have dinner.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아우 식당을 하나 어쩔 줄 몰라갖고 난리네요. We went to a restaurant. 우리 식당에 갔대요. 예. 예. 또는 더 레스토랑한테 해도 상관없게요. 됐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식당에 갔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in order to 가능한 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In order to have dinner, to in order to eat dinner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투 부정사 워크북 축제 됐습니까? 예?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부터는 오늘 동명사 조금 할 거고요. 다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일단 너는 그거 있지? 학교 시험 준비할 때 썼던 교재. 다음 주부터는 다음 학교 내신 대비 시작할 거니까 그것도 챙겨오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 올리드 챙겨오세요. 됐습니까? 올리드 챙겨오고 학교 시험 대비 교재 챙겨오세요. 됐습니까? 버렸어? 아니 너 시험 대비할 때 붙들고 살았던 교재 있잖아. 아 쳐다보기도 싫은 거 그거 그치 버렸지 그래가지고 예 얼마 남았는지 알아? 41일 42일 남았네 니들 보니까 너 원래 한 30일 전에 데뷔 시작하는데 여러분 워낙 빨라가지고 그렇죠 워낙 빨라가지고 한 열흘 정도 더 일찍 시작해야 되겠더라고 12월 14일 부터 시작. 왜 나한테 물어? 비슷하겠지 뭐. 오케이, 별걸 다 물어보십니다.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까지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 풀이 할 차례네요. 됐습니까? 자, 동명사가 뭔데? 자, 그래서 이제 성모가 이제 학원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가 갑자기 야 성모야 동명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야? 아 그게 다야? 동사지 ing 어 그렇지 일단 형태부터 얘기하지 형태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데 선생님 아저씨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컷 같은 애들은요 요 t 한 번 더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눕다 이런 녀석 같은 경우는요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쵸?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지 그쵸? com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일단 이런 건데 아, 다 알려드리려면 이게 싫은 걸 하여튼 뭐 동사에다가 동사가 뭔데? 아 뭐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에다가요 ing 일단 붙이세요 아저씨 근데 아저씨 뭐 하다라는 의미에다 ing 붙이면 사실은요 이런 뜻도 있고요. 이런 뜻도 있거든요. 뭐? 또 이런 뜻도 있는데 동명사는 둘 중에 무슨 뜻이 됐을 때 두 번째 또 뭐뭐 하는 것 됐을 때인데요. 뭐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게 아 뭐뭐 하는 것이 되면요. 얘가 막 할 수 있는 게 문장에서 뭐뭐 하다시로 쓰이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돼요. 이시 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돼요. 뭐 이시 하는 역할이 뭔데? 아 이시 하는 역할요? 오케이. 이리지 이지 이렇게 쓰는 거 본 적 있죠 아저씨? 그쵸? 그 다음에 또 My plan is it
뭐 이때는 또 is it 하면 묻는 느낌이니까 is that 하기도 하고 my plan is tha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성모야? 어, I like 할까? enjoy 할까? I enjoy it. 이런 것도 is 하잖아요 아저씨. 그 다음에 요거랑 거의 비슷한 3-3-3의 A 할까? 이거 3의 A이고 3의 B 이건 뭐 할까? How? 근데 내가 다 해야 돼. 네가 해야지. 내가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 나한테 학원비도 안 했는데 내가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내가 가르쳐주고 있을까? 아저씨 돈부터 내시면 입금부터 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가 이시하는 역할이잖아요 아저씨. 어 이게 뭔데 이게 무슨 뭐 하는 건데 얘가. 얘 택시 운전가 아저씨 한 명 모시고 올까? 니들이 설명하게. 어? 누가 지금 얘는 저 번지수를 왜 거길 찾습니까? 주어 얘는 뭐? 아이고 부어 목적어 목적어. 근데 얘는 동사의 목적어. 얘는 뭐? 전치사의 목적어. 뭐 가주어 이런 거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 어? 왜 자꾸 이게 1, 2, 3 중에서 뭐냐라는 거 그거 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매일매일 조깅하다가 뭐예요? 매일매일 조깅하다. 아 그래요? 조그 에브리데이인 줄 알았는데. 그럼 매일매일 조깅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야. 조깅 에브리데이 is easy. 내 계획은 매일매일 조깅하는 거야. My plan is jogging every day. 난 매일매일 조깅하는 걸 즐겨. I enjoy jogging every day. 매일매일 조깅하는 거 어때? Jogging every day. 됐습니까? 예,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도 할 수 있다. 바로 요 녀석. 요 부분이 뭐랑 달라? 누가 뭐뭐 하다를 누가 뭐뭐 하는 건 만드는 방법은 to 부정사도 있는데 이거는 to 부정사가 할 수 없는 거죠. How about to jog every day는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예, 이게 지금까지 했던 동명사에 대한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풀이 그 중에 주어 보호 했습니다. 보호가 뭐냐?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야 어 도훈아 보호가 뭐니? 그럼 뭐라 그럴래? 보호요? 어 보호가 문장에서 어 그만한 것이다 라고 쓰이는 됐습니까? 사실 보호는 내가 두 가지 보호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호는 그렇지. 오, 그렇지. 와우, 명사 보호랑 형용사 보호가 있다. 너무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없겠니? 오케이. 얘는요, 것이 뭐로 바뀔 때 것이다 될 때고, 얘는 어떠니 뭐 됐다, 어떠니 어떻다 될 때. He is happy. 형용 happy는 형용사 보호. He is a teacher. 명사 보호.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랑 보호 파트에서 내가 여기 1, 2, 3, 4, 5까지 다 풀고 나서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뭐라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묻는 질문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대답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다이어리 뜻은 일기.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데일리. 그렇죠. 데일리 뉴스는 뭐야? 데일리 뉴스는 뭘까? 데일리 뉴스는 뭘까? 여기 ly 떼면 얘가 어떻게 생기게 될까? 데이가 되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럼 매일 매일 나오는 새로운 소식. 그럼 weekly 뉴스는? 매주마다 나오는 새로운 소식. 그럼 monthly 뉴스는? 매달. yearly 뉴스는? 매년마다. hourly는? hourly? 한 시간마다. 알겠습니까? secondly? 1초마다. minutely? 1분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매일마다의 라는 뜻이고요. 형용사고요. 얘는 어떻게 읽죠? 대어리죠. 대어리. 대어리 뜻은 뭐디? 대어리 뜻은 뭐든가요? 대어리의 뜻은
안 찾아오죠, 음식들. 대열이 해서 made from milk죠. 무슨 뜻일까? made from milk. 이거 세 번째 녀석인데요. 그렇죠. 우유로 만들어진. 됐습니까? 그래서 대어리의 뜻을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던가요? 유제품. 됐습니까? cheese, butter, ice cream 뭐 이런 것들. cream 이런 것들. 됐습니까? hard 말고 소프트 아이스콘 같은 것들 대어리죠.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다이어리, 데일리, 데어리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좀 이따가 뭐 할 거냐? 동명사 구에다가 밑줄 치라고 할 거야. 동명사에 밑줄 치라 그러면 너무 쉽잖아. 그치? 맞잖아. 근데 동명사 구에다가 밑줄 치라고 할 거라고. 됐습니까?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일본 문장.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아, 매일, every day. 하루 종일 TV 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하루 종일 Watching YouTube all day is not good. 이 말이죠. 요새 TV 누가 봐, 그치?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Rollercoaster is exciting. 2로 끝났으니까 2 빼고 ing 하면 되겠죠. Running a rollercoaster is exciting. 이 뜻은 코스터 타는 것은 신난다, 재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뭐도 할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Riding a rollercoaster is exci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완성시키면 뭐가 될 거다?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아, learn a foreign language입니까? 외국어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죠?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야, 뜻은 뭐다? 그것은 쉽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4번 완성시켜보겠습니다. 완성시키면 Peter's favorite activity is painting, taking pictures. 오케이, 그럼 완성시키면 피터의 최애 활동은, 피터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사진 찍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완성시키면 Her good habit is keeping a diary every day. 오케이, 뜻은 그녀의 좋은 습관은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여기에 1, 2, 3, 4, 5 중에서 to 부정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지 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말은 to watch 되냐, to ride 되냐, to learn 되냐, to take 되냐, to keep 되냐. 됐습니까? 몇 개인지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까?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그리고 이제 to 부정사, 아, 뭐 동명사 구에다가 밑줄 꺼붙겠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우야, 1번은 watching에서 시작. 그러니까 watch, 일단은 뭐 여기는 당연히 밑줄 꺼고 여기서 끝나 아니면 좀 더 갈까? 어? 여기서 끝? 여기서 끝? 모르겠다. 뭐 하는 건? 도저히 모르겠다. 올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모 여기서 시작해서 끝낼까? 좀 더 갈까? 여기까지 간다. 헤이. 딴 친구도 하는 거 보고 맞을까 틀릴까 봐도 보세요. 그 다음에 도원. 네.
러닝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까? 끝. 러닝 어 foreign language까지. 그다음에 얘는 얘 시키면 되게 좋겠다. 그치? 얘 시키면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까, 민준아? 자, 그럼 다시 지호한테 돌아가서. 얘들 했는 거 지금 나머지 다 맞거든. 어? 그러면 watching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것 같냐? 까지 가겠지. 뭐야?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not good?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대답? Easy. What is Peter's favorite activity? Good habit. 무엇이 그녀의 좋은 습관이니? 매일매일 읽어 쓰는 거. 자, 선생님이 동명사를 밑줄 끊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서 동명사 구라 그랬죠. 구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어. 또 있다 그랬는데 구하고 절을 왜 자꾸 같이 설명하지? 구하고 절은 나보고 끊어 읽기 시키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이게 뭔데? 내가 왜 이 짓 하는데? 내가 칼질 막 하죠. 그냥 눈 감고 막 휘두르죠. 그렇죠? 문장 끊어 읽기 할 때. 그렇죠? 막 이렇게 자르면 되죠. 뭐 단어 개수 뭐야 단어 개수 세는 것도 아니고 칼질 이렇게 합니까? 얘는 이러고 말걸요. 그렇죠? 그제차. I didn't know he is a boy. 이러면 이렇게 자르겠죠? 네. 그렇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 덩어리 만드는 요렇게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다뤄한다?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까? 여섯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여기서 어떤? 어떻게?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내가 이거 구와 절은 뭐라고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구 또는 구라고 한다고요? 구 또는 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아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여기 이게 덩어리를 이렇게 이루고 있네. What is not easy?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What is not good?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뭐가 안 좋은데? TV 하루 종일 보는 거. 뭐가 쉽지 않은데? 외국어 배우는 거. 피터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뭔데? 사진 찍는 거. 전부 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명사 구를 찾으러 간 거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덩어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니들이 찾아낼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구나 절을 찾아내는 요령이고 능력입니다. 자, 근데 구하고 절은 뭐가 다르다 그랬더라? 맞는데 틀렸어요. 자, 절은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이게 들어있다고요, 이게. 그는 친절하다.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 나는 몰랐었다, 그가 친절하다라는 사실을. I didn't know that he is kind.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n't you know? 뭐 몰랐는데. 자, he is kind 때는 구나 절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냥. He is kind. 문장이라고요. 근데 이게 I didn't know that he is kind 하면 문장이 아니라 뭐가 됐어? 절이 됐다고요.
What didn't you know? 뭘 몰랐는데 What에 대한 대답에 덩어리니까 얘를 막 이렇게 안 자른다고 이거 한 덩어리 취급하는데 What에 대한 대답에 덩어리니까 Good 또는 절인데 주 이거 땅콩을 그릴 수 있으니까 절이라고 부른다고요. 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됐습니까? 아, 그나저나 몇 개든가요? 그게 가능한 게? 몇 개? 저 당연히 다섯 개죠. 다 가능하죠. 됐습니까?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겠다? It is not good watching TV all day 또는 It is not good to watch TV all day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하겠죠. 1, 2, 3은 동명사 구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고 얘는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그래서 얘들 둘은 보호를 하고 있다. 오케이, 칼질 알아요? 오케이, 무엇은? 오케이, 무엇이다? 됐습니까? 뭐 칼질 다 할까요? 오케이, 무엇은? 아침 식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이롭다? 네 건강을 위해서 이롭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무엇은?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렵다. 무엇은 그녀의 취미들 중 하나는 요리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뭐뭐 중 하나 뭐 이런 거 할 줄 알죠? 내 친구들 중 하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계속해서 5번 무엇은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6번 무엇은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깊은 물에서 수영하다. 깊은 물에서 수영하다. 오케이.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 Swimming in deep water. 그러면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가 동명사 구를 찾아볼게요. 이번엔 찾을 수 있겠지 뭐. 됐습니까? 6번부터 풀이하고 있습니다. 병을 재활용하다. 병을 재활용하다. Recycle bottles. 병을 재활용하는 것. Recycling bottles is very important. Recycling bottles is very import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리하다. Cook. 오케이, 요리하는 것. Cooking. 그녀의 취미 중 한 가지는 요리하는 것이다. 그렇죠. One of her hobbies. Are cook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 이게 is라고? 아, is인데? 좀 이따가 여기 왜 are 하면 안 되는지 네 명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선생님 몽석에서 몰라요. 잘 모르겠어. Hub is are 아니야? Hub is 안만 길어봤자 day잖아, 그치? 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are 해야 되는 거 아니야? is예요, are예요? 확실해요? 왜 그런지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영어로 편지 쓰다. 그렇지. Write a letter. 끝났어요? Write a letter in English. 그럼 영어로 편지 쓰는 것 Writing a letter in English is hard. 됐습니까? 오케이. 아침 식사하다. Have breakfast. 아침 식사하는 것. Having breakfast. 아침 식사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롭다. Having breakfast is good for your health. 뭐뭐에 이롭다 잘 알죠? 이제 뭐뭐를 잘하다도 잘 알죠? 예. 오케이. 귀에 딱지 않겠죠?
오케이. 유럽으로 여행 가다. Travel to 유로페. 예,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 Traveling to Europe. 오케이. 그러면 나의 희망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이다. My hope is traveling to Europe.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James is traveling to Europe. 뜻은 그렇죠. 똑같지만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더라. 그렇죠. 뭐라고요? 현재 분사. 얘는 뭐다? 동명사다. 잘 알죠? 오케이. 이대다 듣고 싶어. What is your hope? 너의 희망, 바람은 무엇이니? 그러니까 이대다 듣고 싶어? What is good for my health? 다음에 이대다 듣고 싶어. What is hard? 이대다 듣고 싶으면 What is one of her hobbies? 그녀의 취미 중 한 가지는 무엇이니? 다 됐죠? 그러면 됐습니까? 그나저나 여기에 왜 R가 오면 왜 안 되는데? Hobbies인데. 취미 중 하나니까.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이게 이제 쿠킹이죠. 됐습니까? One of the books money is interesting. 됐습니까? 그 책 중 한 권은 그래도 읽을만 하다. 재밌다. 참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게 하나 있죠.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에이, 그래서 라이딩 롤러코스터 할 때 라이딩은 둘 중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얘는 1번이죠. 됐습니까? Excite의 뜻이 뭐였더라? 아, Excite가? 아, Exercise다 얘가. 그렇죠. 신나게 만들다였죠. 그러면 얘의 뜻이 신나게 만드는이 될 수도 있고 신나게 만드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분사로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fun, interesting 하고 비슷한 뜻이다. 됐습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해 보래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어떻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엇은 취미는 무엇이다? 라고 막 듣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겁까지는 안 나던데. 오케이.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다. 좋은 친구를 사귀다. 뭐? 그렇죠. Make good friends. 그러면 좋은 친구 사귀는 것. Making good friends are important. 하면 되겠죠? 아닙니까? 틀렸어 지우야? 얘기한 적 있죠.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이면 좋은 친구는 중요하다였으면 좋은 친구는 중요하다는 good.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하고 싶은 말이 좋은 친구는 중요합니다였으면 good friends are important겠죠. 근데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친구 사귀는 것 그것들이 중요하대. 그것이 중요하대.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얘를 보고 얘를 뭐 한 거야? 앞만 길어봤자 뭐다? 그래서 프렌즈 쳐다보고 이거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Good friends, making good friends are important 해놓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안 틀릴 자신 있죠? 그쵸? 됐습니까? Making what i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디? 뭐라고 물어봤더니 무엇이 중요한디? What is important? 했더니 대답이 making good friends is importa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라그박을 듣다.
Yes. 네, 내 말 잘 들어. 영어로 표현하면 listen me 하면 되겠죠. 그렇죠? listen to me죠. 자, listen은 무엇 무엇을 듣다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오케이. 나중에 이거 서술형 문제 나오고 분명히 나와요. 이거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 내 나는 뭐 지금 뭐 음악 듣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거 하라 그럴 건데. listen music 한 사람 나한테 딱 반맞을 생각하세요. listen 못 써? listen? 응? 음악을 듣다가 뭐하고? listen to music. 내 말 잘 들으세요. listen to me. listen me 하면 안 되고 listen music 하면 안 돼. listen to 해야 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sten to 락 뮤직이 락 음악을 듣다고. 그러면 내 남동생의 취미 my brother, 리틀까지 쓸까요? 알았어. little brother's hobby is listening to rock music. What is your little brother's hobby? My brother's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아, 전번에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에서 첫 번째 나왔던 포커스에서 그때는 주어하고 나서 보어랑 목적어로 한꺼번에 했는데 이번에 왜 동명사 할 때는 주어랑 보어랑 한꺼번에 하고 이번에 왜 목적어를 따로 하는 걸까? 그렇죠. 할 게 많죠.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동사의 목적, 전치사의 목적.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반드시 이제 보통 중일 문법 교재의 순서는 투부정사를 하고 나면 동명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동명사 하고 나서 투부정사 하고 이래요. 붙어 있어. 연달아서 나와. 연달아서 나오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막 헷갈려합니다. 뭐지 막 이러면서. 왜 목적어, 이번에는 왜 목적어를 따로 하나의 포커스를 통째로 할애해서 왜 하냐, 뭐 전치사의 목적어 뭐 이런 건 있어. 또 뭐가, 뭐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얘를 한 포커스를 통째로 할애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걸까? 왜 동명사가 투 들어가는 것도 있다. 무슨, 아 전치사의 투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거 해야 되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때가 됐다? 이거 할 때가 됐다고 해. 이거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다 했지 근데. 다 돼 있죠. 여기다 뭐라고 쓸까? 지우는 관심 없고 like. 여기는 뭐라고 쓸까? want 쓰고 여기는 enjoy 쓰고 try 쓰고. 됐습니까? 자, 뚜껑 열어볼까? 그렇죠. 같이 사는 친구들이 있죠. 뚜껑 열었더니 love, hate, start, begin. 이제 누가 전문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continue 여기 있네. continue. continue 뭔데? 뜻이 계속하다. 계속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얘들 뭔데 그나저나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나는 수영하는 것을 시작한다. I start to swim. I start swimming. 됐습니까? 오케이. H로 시작하는 애가, 아 아까 여기 있구나. 됐습니까?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작하기 전에 참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에 대한 얘기라고? I start swimming. swimming 여섯 가지 what에 대한 대답. 그걸 보고 동사에 뭐라 그런다고? 동사에 무슨 뭐라 그런다고요? 목적어라고 한다고요? 동사의 목적으로서 투부정사가 와야 하는가, 동명사가 와야 하는가,
목적어로 쓰라고 했어.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뭔데? 응? 동사의 목적어 뭔데? 응?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또는 뭐 whom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얘를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 그럼 목적어는 무슨 시일까? 당연히 이름씨겠지. 됐습니까? 목적어로서 to do가 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I like to ice cream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야. I like to eat. 그냥 이래도 되지 않나? I like ice cream. 앞만 길어봤자 eat. I like it. 앞만 길어봤자 eat. 됐습니까? 자, 동사를 목적으로 할 때 to 부정사가 오든 동명사가 오든 상관없는 동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like?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like? 얘도 목적어, 명사로서 목적어고 얘는 얘만 하면 동사니까 동사 가지고 목적어를 할 수가 없죠. 나는 수영하다 좋아한다 얘기하는 사람 없죠.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건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to swim과 swimming이 있는데 like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고. 됐습니까? 예. 예, 6시 37분입니까? 걱정 마세요. 됐습니까? 그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뭐 할까? 뭐 많긴 한데 뭐 일단 이 정도 해볼까? want to do, promis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이런 것들이 됐습니까? 무엇 무엇을 희망하다, 무엇 무엇을 원한다, 무엇 무엇을 결정한다, 무엇 무엇을 기대하다 됐습니까? expect to do 얘들은 to do만을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What do you expect? I expect to get a good gra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좀 이따 한꺼번에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 아직 할 단계가 아니니까. 근데 try에 대해서는 알잖아. 트라이 투 두 잇이죠. 그래서 트라이 투 두 잇 하는 친구는 표정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을 노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y listening to rock music은 무슨 뜻이야? 재미삼아는 아니고 시험삼아 락 음악을 한번 들어봤더니 아이고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 뭐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트라이 이 녀석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도 있고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라는 뜻도 있는데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형태가 오느냐에 따라서 얘 뜻이 달라지는 애들 try, remember, forget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이따 한꺼번에 하기로 했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리리리리리리리리리 뭐야? 아이 참네. 섹션은 필요 없고 아이 뭐 내 블로그가 왜 이렇게 힘들어? 자 그래서 doing만을 목적으로 한건 kee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deny doing, mind doing, stop doing, quit doing, practice doing, avoid doing, 그 다음에 give up doing, consider doing, suggest doing, imagine doing, dislike doing, admit doing, risk doing, 그 다음에 put off doing, postpone doing, admit doing 등이 있는데요. 아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중에 뭐 그만두다 퀵이죠. 스탑도 그만두는 거고요. 마인드 여기 한 적 있습니다. 싫어하다. 마인드 doing 뭐 하는 것을 싫어해. practice doing 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give up doing. consider 뭐가 continue 아니야. consider 고려하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다. 곰곰이 생각하다. consider doing 뭐 하는 것을 고민해 보다. 영어로 일기 쓸까 말까 고민해 보다. 영어로 일기를 쓸까 말까 고민해 보다. consider writing or diary in English. 나 영어로 일기 쓸까 말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 결정은 아직 못 내렸어. I consider writing a diary in English. 됐습니까? 어, 알았어. 그렇게 격하게 안 해도 돼. 됐습니까? 그럼 이제 do I decided not to do it 하면 되겠죠. 나 안 하기로 결정했다. I decided not to do it. 꼬노라니까? 시간 내가 볼 테니까. 끄라 그랬는데 알람이 울리는구나. 그렇죠? 선생님 말은 안 듣죠 그냥. 아 끄라는데 메시지가 오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그럼 끄라는 게 뭘 끄라는 건데? 뭘 끄라는 거겠어? 그 맥커터. 그죠 맥커터 맥을 탁탁 끊고 있죠 그냥 팍 한간 막 쫙 아이엔지가 쫙 하고 이제 팍 그렇죠 오래 수업하고 싶죠 시간을 길게 자 그래서 ING만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됐습니까 근데 집에서 연애도 안 하고 맨날 밥만 축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발꼬락 내 지독하기로 유명한 어떤 사람이랑 선보라고 suggest meeting him 하십니다. suggest meeting him. suggest 뭐하다? 제안하던데 뭐뭐 하는 것을 제안하다는 뭐만 좋아한다? suggest doing만 좋아한다고요. suggest meeting him 하셨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발꼬락 내는 지독하지만 엄청 부자랍니다. 만수르급이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꺼리겠죠. 그래서 뭐 마인드 미팅임 하겠죠. 그렇죠. 마인드 미팅 헐 하겠죠. 여자들 발꼬락인데 지독하대. 마인드 미팅 헐 하겠죠. 그렇죠. 하여간 야야야 돈 많단다. 어? 엄청 부자란다. 한번 만나보래. 그래서 내가 뭐 하게 됐어요? consider meeting him 하게 됐죠. consider meeting him. 한 번 날까 말까? consider meeting him 하대요. 만나는 것을 고려하다 consider meeting him. 엄마가 suggest meeting him 한 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oh mind meeting him 했어. 야 그래도 야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consider meeting him 하게 됐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해봤어? 어? 어? imagine meeting him 해본대요. 뭐뭐 하는 것을 상상하다 imagine 아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imagine meeting him 했어 만나볼까? 만나면 어떨까? imagine meeting him 했어 그래서 이제 뭐하게 됐어? 뭐 한다고요? practice meeting him 한다고 practice meeting him 됐습니까? 뭐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야마 코에 끼우고 practice meeting him 됐습니까? 아, 이 정도 찾아볼까? practice meeting him 자 제일 처음에 엄마가 뭐 했다고? suggest meeting him 했더니 당연히 아우 그 얼마나 소문이 자자한데 mind meeting him 하겠죠? 야, 돈이 얼마나 많은데 consider meeting him 해봤어? 그래서 imagine meeting him 했더니 어 뭐 맛있는 거 막 옷도 막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집도 사주고 막 이래 어?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결심하고 practice meeting him 하게 됐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직 어려울까 postpone meeting him, put off meeting him 한대요 하지만 결국 만나게 됐어
됐습니까? 만나게 했는데 아빠 양말 가지고 연습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뭐 하게 됐어요? 뭐 하게 됐대요? 뭐 하게 됐대요? Enjoy meeting him 하게 됐대요. Enjoy meeting him. 됐습니까? Enjoy meeting her 하게 됐대요. 됐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날 봤어. 그쵸? 야! 어? 뭐 쓸데없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물론 by the way? however겠지. 말 돌리는 거 아닌데요. 자, 다시 맥커터씩.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그 발꼬렁이 지독한 사람이랑 만난다며. 그랬더니 내가 어, 맞아 하겠어요. 아니야 하겠어. 그래서 내가 뭐해요? deny meeting him 하죠. 그렇죠? deny meeting him 한다고요. deny 뭐하다? deny 뭐하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응, 발뺌하다. deny meeting 뇌물 받으셨죠? deny 하죠. deny meeting him. 아, 나 안 만나는데, 나 그 사람이랑 안 만나는데 deny meeting her 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막 같이 만나는 장면 막 사진 찍어갖고 야 이래도 아니야 막 이랬어. 그렇죠? 이래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제 뭐 할 수밖에 없게 됐어. admit meeting him 하게 됐다고요. admit meeting him. admit 뭐 하다? 일단 뭐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야? deny 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admit 하게 되죠. deny meeting him 하다가 야 이거 봐봐. 어? 이거 누가 어? 인스타에 올렸던데? 어? 너 막 코 막 코에 큐지 끼우고 저 남자랑 막 밥 먹고 있는 거 누가 사진 찍어갖고 올렸던데? 그럼 뭐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영어로 admit meeting him 하게 됐다고. deny 하다가 admit 하게 된다고. deny meeting him 하다가 어? 나 그런 적 없는데 하다가 admit meeting him 하게 됐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던 오케이. 그래서 뭐 하게 됐어? keep meeting him 하게 됐다고. 됐습니까? 막 차도 사주고 됐습니까? 집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니까 keep meeting him 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막 종기 같은 게 막 생겨. 그 사람의 지독한 냄새에 내 코가 내 몸에 막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막 종기가 막 생겨. 어? 그럴 수도 있죠. 몸에서 막 안 좋은 게 나오고. 됐습니까? 피부에 막 뭐가 막 나고 아파 막. 어? 그런데도 리스크 미팅임 했대. 얘는 뭐 아예 몰라대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하게 됐어? give up meeting him 하게 됐고, 그 다음에 stop meeting him, quit meeting him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헤어져 finish meeting 하게 됐다고요.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어때요? 기쁜 얘기야? 슬픈 얘기야? 중간에 약간 좋은 것도 살짝 있었지. 그치? enjoy 하고 막 이럴 땐 좋았어. 그치? 그쵸? enjoy 하고 할 땐 좋았는데 나머지는 다 결국 도저히 당신과 결혼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너는 남자가 발냄새 나는 거 생각하시고요. 니들은 여자가 발냄새 나는 거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doing만 좋아하는 친구들 모아서 한번 외워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놓고 아 뭐야 안 외워져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아 만날까 말까 어쩌지? consider meeting him. 응? 아빠 코 연말을 끼우고 practice meeting him. 야야 한 만나봐라. suggest meeting him. 야 너 걔랑 사귄다며. 어 deny meeting him. 이래도 admit meeting him. keep meeting him. enjoy meeting him. 오 아파. 오 stop meeting him, quit meeting him. 어? 응? give up meeting him. bye bye. 우리 이제 끝내 finish meeting him 하게 됐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 아 순서대로 해볼까요? 엄마가 나한테 suggest meeting him 했어. 근데 당연히 나는 소문이 자자하니까 mind meeting him 했죠. 야야 돌이 많단다 얘야. consider meeting him 하죠. 그렇죠? consider 만날까 말까 고민해보다 consider meeting him.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빠 양말 들고 와서 practice meeting him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만나기로 했더니 만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코 휴지 코에 끼우고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야 너 걔랑 사귄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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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deny meeting이 만다고요. 어 그래 야 이래도 이래도 부인할 거야? admit meeting 인정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enjoy 하고 그쵸? 그 다음에 keep 해요 keep me 계속 만나요 근데 몸이 아프기 시작해 그쵸? 일단은 stop meeting him, quit meeting him 우리 잠깐 그만 만나자 됐습니까?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계속 만나면 죽습니다 give up meeting him 우리 헤어져 finish meeting him 하게 됐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계시네요. 뭐 좋고요, 좋은데, 어 좋은데 됐습니까? 다 좋은데 doing만 좋아하는 친구들 좀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는 왜 날 따라다니니?